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타국을 가게 되어 집을 비우게 된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길 때 종들이 각각 가진 재능, 능력대로 맡깁니다. 로마서 12장 3절 후반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12장 6절 전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한 것처럼 각각이 감당할 분량을 아시는 하나님은 각각에 대한 맞춤형의 재산을 맡겨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공평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후반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스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의 신앙적 환경을 교회로 자꾸 언급하다 보니까 지극히 좁은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한 현실과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성도의 신실한 믿음의 행위는 각자 가진 재능의 많고 적음에 따른 성취를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맡긴 주인의 의도를 따라 바로 즉시 가서 일하는 것, 곧 믿음의 분량대로 더 열심히 수고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능에 따라 무엇을 얼마나 맡기셨는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맡겨주신 달란트를 들고 바로 즉시 가서 일한 결실을 주인 되신 하나님과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론들을 앞세우지 않고 과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량과 은사로 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헤아려 알기 원합니다. 주신 은사와 재능이 땅에 묻혀 흙 속에 잠자지 않도록 오늘 하루 만나고 겪는 일상에서 모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가지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